그렇습니다. 입주업체 대표들과 만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조속한 정상화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방문 제한 조치 이후 첫 주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돌아오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물론 식자재와 원자재 수송까지 차단되면서 조업 중단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비는 지금 뭐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뭐 큰 고비는 없어요. 이미 섬유업체 세 곳이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늘은 기계류 생산업체 한 곳도 가동을 중단해 조업 중단 업체는 모두 네 곳으로 늘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과의 긴급 면담에서 공단 통행의 조속한 정상화를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도 북한의 조속한 통행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개성공단 사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오늘 개성공단에서 귀환한 근로자는 우리 측 92명과 중국인 2명. 현재 체류 중인 근로자는 중국인 4명을 포함해 모두 520명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유엔 인도주의 단체에게 직원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평온한 상태로 북한의 통상적인 선전전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규선 특파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엔 별도로 나머지 국가 공관들에겐 공동 브리핑을 통해 직원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등 인도주의 단체들도 다음 주 10일 이후부터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신속히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Мы серьёзно изучаем настоящее уведомление с учётом все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유럽 연합 평양 주재 공관장들은 공동 입장을 정하기 위해 오늘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거주 미국인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ould fit their current pattern of bellicose, unhelpful and unconstructive rhetoric and actions. 북한은 외국 공관 직원 철수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특파원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어떤 긴장 분위기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철수 권고가 그동안 계속된 선전전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고 영국 외무부도 북한의 횡포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봄비 치고는 요란해.